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아르프갈드를 보여시켜라. 자, 바로 아멜다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네가 고행해준 데플레임 무기 얼음탄 만들어봤어? 이게 있으면 플레임도 물리칠 수 있을 거다. 용암마인을 물리칠 병기 개발도 됐군. 라라의 발명 메모에 따르면 플레임을 쓰러뜨릴 수도 획득하는 플레임 드랍은 더욱 강력한 병기를 만드는 소재가 되는 물건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라이너, 소재 수집과 얼음탄한 실험을 겸해서 용암지대에 있는 플레임을 조금만 해치우고 와주지 않겠어? 어디 보자. 플레임을 다섯 마리 정도 해치우고 플레임 드롭을 다섯 개 모아줘. 자, 플레임을 잡으면 플레임 드롭을 주겠고 얼음을 잡으면 얼음 드롭을 줄 건데요. 자, 일단 뭐 흙 하나 집어넣고 지금 뭐 마그마 저거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마그마 저거를 엄청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일단 상처약을 꺼내서 가지고 다니고요. 자, 일단은 뭐 만들어볼까요? 불꽃탄환 마그마 바위로 만든 거, 얼음탄환. 일단 불꽃탄환을 20개씩 만드는구나. 뭐 대략 60개 정도 만들고 자, 더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철괴가 들어가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아껴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지품에 일단은 여기서 불꽃 하나 꺼내고 얼음 탄환 꺼내고 요걸 갖고 쏘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하, FPS 게임이로군.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신난다. 얼음 탄화의 데미지도 보고 싶다. 비슷해. 아,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하다. 드디어 원거리 공격이 나온 거니까. 그죠? 재밌긴 하네. 자, 그러면은 탄환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게 주력 무기를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것 같은데. 불꽃탄환 99개 제작해주고 얼음탄환 99개 그래, 시컷 만들어서 빵빵 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용암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레임 드랍을 얻기 위해서 이 플레임들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까? 아, 에어컨을 너무 길게 틀었네요. 여러분, 요즘은 참 이게 그렇습니다. 가을인데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줘야 돼요. 자, 일단 이 보스 좀 잡고 싶어요. 여기 너 잡는 법 알았어. 내가 이거잖아, 이거. 그치? 이거 맞네, 이거. 이걸로 때리는 거야, 그치?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나 이거? 데미지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안 올게요. 죄송해요.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대포 갖고 온다. 이리 와. 한 방이야. 와, 원샷 원킬이라니. 되게 약하구나. 일반적인 물리 공격이 안 통해서 그렇지. 힘 자체는 약한 친구네요. 두툼한 고기. 땡큐. 오, 되게 잘 맞아. 그리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그 친구는 대포로 써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포 몇 개 제작해서 들고 다니면서. 얘들아, 플레임 못 봤니요? 네, 반말과 존댓말을 적절히 섞어서. 얘들아! 얘들아! 플레임 못 봤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없네요. 아쉽다. 있다, 플레임이다. 어딨어? 어디 갔어? 애들이 잘 없어요. 막 도망가고 그래요. 아, 점프하고서 못 쏜다는 게 좀 아쉬운데? 있다. 헬로? 헬로? 신난다, 되게. 아, 저쪽으로 가면은 또 저 아저씨랑 못 싸워. 저 아저씨 엄청 쎄. 넌 왜 따라다녀? 아, 귀찮다. 야, 너 체력만 그렇게 세서 어떡하냐 너. 너랑 싸우는데 시간 다 간다. 아, 여기 플레임 있었는데. 플레임들은 금방 없어져? 무슨 시한부 인생인가봐요. 뭐 일단 가져오라고 했던 다섯 개는 준비를 했으니까 돌아가긴 하겠는데. 다섯 개만 얻어오라는 거였고. 네, 확실히 마법처럼 탄환을 사용하니까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멀리 있는 적을 먼저 선점해서 때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야, 거기 내, 아이고, 이것들이, 야, 여긴 여자방이야. 얘들이 질서가 없네요. 막자네. 내가 얼른 질서를 세워줘야겠다. 으쨔쨔. 자, 플레임 드랍인지 뭔지를 얻어왔습니다. 라이너, 플레임을 해치우고 플레임 드랍을 모아다 줬군. 응, 역시 얼음 탄환이라면 불꽃 마무리에 꽤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얼음 탄환의 효과와 플레임 드랍의 힘을 다시 분석해서 이 지역을 지배하는 마물들의 우두머리 용암 마인을 물리칠 병기를 개발하자. 용암 마인은 아주 뜨겁게 생겼대요. 불꽃과 얼음의 작용에 대해 다시 조사하면 놈을 물리칠 병기도 틀림없이 개발할 수 있을 테지. 고맙다 라이너. 다음은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병기를 구안해보겠어.
자, 불꽃탄 30개 줬고요. 오, 좋아요. 여기서 좀 더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까? 뭔가 비밀병기가 그런 대포가 아니라는 건데? 나의 대포들, 너희들만을 믿고 나는 살아오지 않았더냐. 오, 좋아요. 라이너, 그 용암 마인의 물리치 병기에 대해 잠깐 상담 좀 해주지 않겠어? 그 발명자이가 남긴 메모를 기반으로 병기를 개발한 실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근육쟁이들이 내 집중력을 모조리 뜯어간단 말이지. 요 근육은 뭉치지 않았냐느니, 조 근육은 땡기지 않느냐니 하며 시끄럽게 굴어대거든. 나도 원래 머리 짜내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래서야 전혀 작업이 진행되질 않아. 그래서 말인데 라이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전용 작업실을 만들어주지 않겠어? 억지 부리한 것 같긴 하지만 최강 병기 개발을 위한 일이야. 방해 설계도는 준비해두어서 내가 저긴 설계도들을 부탁하고 싶군. 그리고 떠오른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만들 수 있겠어? 아멜다의 설계도를 획득했고 책을 만들 수 있대요. 정말 너무하는구만. 자, 아무튼 이 아멜다를 위해서 또 뭘 만들어줘야 되나 봅니다. 일단 봐봐, 어디 뭘 만들어 달라는 건지 한번 보기나 하자. 보자 보자. 자자 보자. 크기는 대략 크기는 작네요. 여기쯤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은 이 정도 크기라면 그래요. 여기가 제가 볼 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쯤. 그랬습니다. 여기는 없애줘야겠죠? 어, 뭐야, 뭐야. 왜 파괴돼? 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온천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건가요? 자, 요렇게 만드는 거군요. 됐어. 자, 통이 한 개, 나무 무늬 한 개, 벽에 거는 램프가 한 개, 책장이 네 개, 머신 메이커 하나, 책 하나, 벽용 스위치 하나, 수납함 하나. 뭐지 이게? 아하, 이거는 하나 없어야 된다는 거네.
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다. 자, 일단 만든 나에서 나무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통이나 뭐 이런 거 말았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네. 일단 흙 좀 집어넣고 이 나무통 말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 봐봐. 책장을 만들어 달라. 무슨 벽에 거는 램프 하나면 되고, 책장 4개가 있어야 돼. 책 하나 만들고. 책이 많이 필요한가? 아, 아까 그 펄프로 책 만드는 거구나. 네, 그다음 책장. 네, 됐어요. 통 하나, 나무문 하나, 램프, 책장 4개, 책 하나, 벽용 스위치랑 수납함. 네, 벽용 스위치 수납함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 알았어. 벽용 스위치랑 수납함. 나머지는 없는 거죠? 아, 머신 메이커. 으흠. 자,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통 위치가 어딘가? 여기로군. 통을 여기 놔주고. 그 다음에 벽에 거는 램프가 수납함 위에인데. 어, 됐다. 그 다음에 벽용 스위치. 어? 스위치 만들었는데? 어디 갔어? 자, 일단은 책장 좀 꺼내고. 어, 책도 만들었는데? 책 한 권 더 만들어야 되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책이 좀 있을 텐데요. 아, 여기 있다. 책은 일단 꺼내고요. 자, 벽용 스위치랑 머신 메이커. 어, 머신 메이커는 있는데 벽용 스위치가 어디 갔을까요? 아까 분명히 만들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시청자분들, 아, 보였습니다. 아, 네, 시청자분들은 잘 보이셨겠지만, 저는 잘 안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 안 보일 땐 되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됐다. 그 다음에, 문을 놔주면, 끝! 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벽을 좀 업글 좀 해줄게요. 난 저런 거는 못 봐주겠으니까
네, 좀 저 좀 안타까워서 일단 돌담으로 하죠. 네, 돌담으로 하고 장판은 네, 그냥 돌장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돌장판 좀 그렇고 그냥 평범한 돌장판으로 할게요. 그래서 가서 자 만들어준다 돌장판. 됐어,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돌담벽 진짜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돌담이 아니면 너무 약해. 이 정도는 돼야죠. 어, 열심히 뭔가 만드네, 그죠? 내 설계도 그대로야. 고생 많았다, 라이너. 이것으로 요간 마인을 물리치기 위해 라라이가 만든 발명을 차분하게 기억해낼 수 있겠어. 애초에 병기 개발자의 내 분수야마자. 하지만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 라라이의 발명을 기억하고 있는 건 나뿐이니까. 응? 왜 분수에도 안 맞는 발명과 조수 일을 했었냐고? 착각만, 라이너. 발명과 조수가 아니라 그냥 그 비슷한 거였어. 조수를 봤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게다가 굳이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어. 아, 그렇지, 라이너. 머신공마 완성을 기념... 그 발명진기가 구원하던 어느 장치를 기억해서 말이야. 네가 알려주지. 뭐죠? 피스톤! 뚜껑이 튀어나가는 큰 상자. 피스톤이 있어서 뭘 하죠?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전투가 있는 모양입니다. 꼭 저거 만들어놓고 전투야. 이거 만들어놓고 전투면은 우리 다 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 다 부서질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슬픈데. 무서운데 말이죠. 일단 잠을 잡니다. 자, 나왔다. 이 친구들 뭐 만들 줄 알아? 네. 아무튼 지금 제 생각에 방어 준비는 거의 뭐 완벽해요. 애들 죽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여기를 뚫고 지금 뭔가 왔었단 말이죠. 아, 할 수 없지. 못 뚫게 만들어. 너네는 여길 뚫고 오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들이 여길 뚫을 수 없게 만들 거야. 알겠니? 자, 벽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벽을 강화하고 있어요. 절대 못 올라오고 안 될 거야. 여기로 건너올 생각도 못하게 해주겠습니다. 돌파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돼요. 막을 거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어, 아우, 놀래라. 우리 편이 대포를 쏘는데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오지 못할 것이다.
절대 뚫을 수 없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부수고 나가서 됐어요. 자, 이길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완벽하게 다 돌담으로 하자. 이 아이들이 하물며 돌아오지조차 못하게. 마물들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잘못 왔다고. 됐어요. 자, 절대 뚫리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물과의 전투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포는 충분합니다. 대포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안 된다면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쏘고, 잡았어. 좋아요. 충분히 싸울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전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